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리빵 한 덩어리 같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 앞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께서 설득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너무 강팍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남은 생애 동안 걸어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간 순교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를 기억하면서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받으셨던 주님의 역사가 또 저희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주님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자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또한 2007년 여름 40일 동안 피납기간 동안 특별한 경험을 했던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아프간 순교 기념주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 자리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적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분보다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일찍부터 알았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제 고향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경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진해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밤마다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이 되고 겨울 방학이 되면 낮에 우리 동네에서 산 한 두 개 넘으면 있는 웅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SFC 연합 예배를 드리고 국수를 먹고 오후에는 체육대회 같은 걸 하고 그런데 그 웅천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고향교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에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한동안은 맛있는 국수 생각밖에는 주기철 목사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뭐 꼭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그래야 되나 믿음이 없었으니까 또 뭔지를 잘 몰랐으니까 국수보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저한테 더 작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하고 같은 동네 산 너머 출신이란 걸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이분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은 분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로 묻혀 계십니다. 지난 봄에 주 목사님 추모 예배가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주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꼭 와서 설교를 하라고 당부를 해서
주일날 우리 이 교회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가 바로 동작동으로 지난 4월에 달려가서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묘소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몇백 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어제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 가까이 느껴지는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까 아들 주광조 장로님, 그 영화의 꼬마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죽음까지 계속 확인하는 주광조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저도 여러 번 뵀던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많고 정이 많은 보통 아빠였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 같으면 되게 좀 괴팍한 분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성질이 보통 성질 아니면 그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참 눈물이 많고 정이 많고 아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옛날 아버지인데 보통 아버지보다는 더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 자신이 일본 경찰 앞에서 했던 표현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일본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잡혀서 이 고초를 당할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제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뭔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보다는 아주 특별하게 믿음이 좋고 뛰어난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했던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어제 영화에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영웅을 기대하고 또 우리 스스로 영웅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교자들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모세 같은 인물을 얘기할 때 불세출의 영웅 모세, 어릴 때 왕자 교육을 받았고 이집트의 왕이 될 뻔했던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무예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아주 일찍부터 뛰어났던 인물, 그런 인물이 40년 동안은 그런 세속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40년 동안은 광야에 들어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두 번 잊기 어려운 그런 뛰어난 인물, 모세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뻥입니다. 그 얘기는 완전 뻥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뻗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못 간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압박할 정도로. 예, 모세가 왕자 교육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도 별 수 없는 연약하고 힘든 일 감당할 수 없어하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너무너무 어려워했던 보통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얘기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도원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사사기 6장이 지난 금요일 본문인데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사사기 6, 7 넘어오면서 이 기도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수탈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때 상당한 숫자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또 뭐 여자를 포함해서 후보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누구냐? 이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 이 중에서 가장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법한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네가 나가서 전투를 해라. 미디안 사람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전투를 지금 나가면 분명히 이기긴 이길 텐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계속 주저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무더운 날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무언가를 해보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꼭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을 가도 되는 길인가 아주 조심스럽게 타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할 때 정말 내가 가야 합니까? 정말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강한 적이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을 때 첫 번째 보여주는 표징이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기드온이 준비한 재물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갖다 대는데 불이 나와서 태워버립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느낄 만한 기적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기드온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팡이 끝에서 불 좀 나왔다고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안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는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양털을 갖다 놓고 타작마당에다 내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명하는 게 맞다면 그리고 내가 이 전투에 가서 이길 수 있다면 요 양털만 밤새 젖게 해주시고 주변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밤에 이슬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다 젖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나가보니까 양털만 딱 젖어 있고 주변 땅은 말라있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 이쯤 됐으면 가자 하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은 죄송함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요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전부 젖게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으신지 우리 같은 거 데리고 이러는 거 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근데 기드온 예를 보면 절절히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양털만 마르게 하고 주변 땅은 전부 젖는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기드온이 못 갑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적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장군 출신도 아니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같은 걸 뽑아놓고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으라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두려워하면 두렵거든 가라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그냥 만명 달랑 남았습니다.
지금 기도는 간이 콩얼만 하지 않겠습니까? 3만 2천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해도 적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저쪽은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정예병들입니다. 이쪽은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 갚으려고 달랑 만 명 남았습니다. 만 명은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 명을 또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개처럼 물에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만 남겼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은 게 뭐냐 도대체? 그거 별로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300명 고르려고 그냥 쓰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교양 있는 놈 300명을 뽑겠다, 집에서 가정교육 잘 받은 놈 300명을 뽑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달랑 300명 남겨놓았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사람 300명을 남겨놓는다고 해도 기도원이 지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데, 그 300명 달랑 남겨놓고 이제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편했을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가 이긴다,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할 때도 있었는데, 교회를 좀 다니면 그래도 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알아도 가지 못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300명이건 몇백 명이건 이쪽 총사령관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을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갔다가 붙잡히기라고도 하면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 저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부하하고 둘이서 조심조심, 마치 척후병들이 정찰하는 것처럼 명색이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조심조심 미디안 외곽 보초가 있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밤이었으니까 뭐 크게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거리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미대한 병사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어디서 보리 빵 덩어리가 하나 굴러오더니 이게 우리 진영으로 날라 들어와서 텐트를 엎어버렸다. 아니, 보리떡 혹은 보리빵 덩어리 하나가 이게 무슨 철병 겁니까? 이게 뭡니까? 보리빵 덩어리가 날아와서 이게 애들하고 있는 텐트도 아니고 군영입니다. 군대가 쳐놓은 텐트입니다. 쉽게 무너지는 텐트가 아닙니다. 이게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고 철병거점이 와서 덮치면 어쩔까 몰라도 무슨 보리빵 덩어리가 하나 와서 군영을 덮쳤는데 그 군영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몽하는 사람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를 친구로부터 들은 옆에 있는 보초병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그건 기도원의 칼 얘기다, 이런 겁니다. 지금 기도원이 저쪽 사령관이라는 걸 이쪽 사람들도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곧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 정신없는 두 보초가 지금 적장이 코앞에 와서 듣고 있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초 두 사람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쟁의 성패를 주장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했던 이 기도원이 마침내 가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다. 마침내 마음을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참 좀 말은 안 됩니다. 무슨 보리빵 덩어리를 하나님이 집어던져가지고 이왕이면 보리빵 덩어리가 아니고 좀 건사한 걸 던지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원 그리고 당신과 저 같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원 얘기를 보면서 맨 처음 시작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한다, 가라,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기도원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웃기는 광경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틀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뭐 바람이 날리고 잡티가 들어가고 하면 포도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은밀하게 커버를 잘 해서 포도를 갖다 놓고 그걸 으깨서 거기에서 뭐 접을 내고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은 아주 은밀한 곳에서 조용하게 번잡하지 않은 곳에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밀을 타작을 하는데 이 밀 타작은 원래 타작 마당에서 도리깨를 가지고 때려야 되고 바람이 불어서 뭐 거부지기가 다 날아가야 되고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미대한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뭘 좀 만들어 놓으면 당장 와서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고 목구멍은 포도청이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많이도 가져오지 못하고 조금씩 가져와서 밀 껍데기 벗기는 거,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참 폼 안 나는 장면입니다. 이왕이면 좀 큐티하고 있을 때 나타나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새벽기도 뭐 와서 다 졸기도 하지만은 이왕이면 새벽에 좀 앉아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민족을 위해서 네가 좀 나아가라, 왜 이런 모양 나는 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 하나 두고 그 먹고 살려고 그냥 그거 붙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와서, 이 뭐 수치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수치스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폼은 좀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라는 겁니다. 평범한 가장이라는 겁니다. 참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굶기고 가족을 굶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든 보통 사람, 바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성경이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그걸 보면 참 기도원 너나 내나 참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이 그 시대를 진단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딱 우리 같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해필 우리 집입니까? 왜 내가 이 성질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지 시원찮은 건 생각 안 하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핑계 대기를 딱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너무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쓰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어떤 분들은 굉장한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그 만든 영화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그런 면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참 인간적인 면,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아프간에서 순교한 우리 배형규 목사나 심성민 형제도 되돌아보면 그분들도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던 그런 보통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들의 생명을 복음의 값으로 치르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왜 그 두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간 피납 사건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배 목사가 그 팀에 가지 않고 다른 팀에 갔고 배 목사가 한국에 있고 그 팀이 억류가 됐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배 목사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가 그냥 자기 제자들하고 함께 거기에 잡혀있는 게 낫지 자기는 빠지고 참 자기 효족같이 아끼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거기 잡혀있는 광경을 한국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용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부족하고 제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시원찮다 아신다니까요. 재주가 별로 없다 더러운 습관도 있고 버리지 못한 죄도 있고 예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속에 상처가 많은 것도 알고 우리 속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알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도 알고 이런 보통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이렇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받은 명령이 뭔고 하니까 6장 25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세우던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지 기드온 아버지 집에 아세라 상도 있었고 바알 제단도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이것부터 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웠습니다. 그걸 헐었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밤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을 두들겨 부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하고 온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말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결정해서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옆에 아세라 상도 쌓아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바로 그 요아스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자기 아들이 그걸 두들겨 부순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들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그때 여호와사가 나서서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이 소동을 벌이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굉장히 힘이 됐을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또한 연약했지만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요아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것,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특히 옛날 사람들보다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규모의 우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뭐 당연히 몇만 명이 전투를 하는 게 낫지 300명이 싸우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우상을 버리도록 기드온과 그리고 남은 300명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 숫자의 우상, 규모의 우상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연봉도 좀 더 많이 받고 그러면 좋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나도 좋고. 너무도 쉽게 우리가 이렇게 규모, 숫자, 사람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빙자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그게 돈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계속해서 시원찮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오직 주만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시원찮은 내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이 삶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골똘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을 꼬셔서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나서서 내 인생이 좀 편해지도록,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날마다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혼자 이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인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을 먹을 때 두려워서 간 사람 몇만 명 빼고, 물 먹을 때 개처럼 이래 엎어져서 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먹었던 사람들만 남겨놓았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나?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전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 보고 물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먹으면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래봤자 저희들이 뭐 무예가 뛰어납니까?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00으로 줄이면서 썼던 이런저런 방법들은 제가 보기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300으로 줄였고 이 300이 기도원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전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1대 450입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300명이 1대 450의 전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를 하나 줬습니다. 항아리를, 그것도 빈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횃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만은 한밤중에 이 300명이 세 군데로 흩어져서 적을 약간이라 좀 한 반쯤은 에워 싸는 거죠. 그리고는 나팔을 불면서, 이게 보통 전투 양상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가 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이 들리고, 이게 굉장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한나라 군대가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고 동쪽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대혼란에 빠진 거였습니다. 부라라고 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여러분, 부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전에 나가서 전쟁에 무슨 공을 세웠던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라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양반이 너무도 보통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모시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라도 함께 기도원을 따라가서 지금 이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듣게 하시고, 기도원이 가자라고 말할 때 부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동역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이런 일본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일본 극우익들 속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들이 말했던 대동아공영권, 이 중국을 삼키고 아시아를 전부 삼켜서 이 아시아 지역을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한 꿈 말입니다. 이 침략 전쟁의 꿈을 만들면서 그 꿈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좀 다른 형태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고 완전히 일본화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없앱니다. 말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쓰면서 아예 사람 자체를 개조를 시키는 것이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에 대한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주로 전쟁신들입니다. 그 전쟁신들을 조선 백성들도 함께 섬기고 거기에 매일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남산에만 신궁에 있었던 게 아니고 미남이 총독이 온 다음에 전국에 신궁을 만들었습니다. 일면 혹은 일읍마다 신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지나가다가 절을 하게 하고, 일본 백성이 되게 해준 걸 감사하게 하고, 일본 황제가 우리의 황제인 것을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일본화돼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분이 단순히 종교 문제 때문에 싸웠던 분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정부가 알기 때문에 이분을 독립유공자로, 그리고 독립유공묘역에 지금 이분을 모셔놓았는데, 그냥 목사 한 분이 민족 정기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절개를 위해서 목사 한 분이 나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뭐
천주교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씩 하나씩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1938년에 마지막 남아있는 교단 하나가 장로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도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해라, 그 결정을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갖다 놓았습니다. 반대할 게 뻔하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아예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정을 할 때 영화에는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고 외친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하고 고함을 질렀고 일본 경찰이 그분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을 조명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장로교가 그걸 결정하는 그 묘사만 잠깐 하고 말았는데 결국 장로교까지도 결국은 신사참배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서 있을 때 공교단들은 전부 무너졌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잃은 분도 주목사님 한 분이 아니고 몇백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남긴 유산이 뭔가, 민족 정기와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도 엄청나고, 그런데 어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다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도 지난 봄에 주 목사님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만은 일본이 1932년부터 징용제를 한국에서 시행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조선 백성이 2천만이었습니다. 20대들을 전쟁에 끌고 가면 50만, 100만을 쉽게 전쟁에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징용제라고 하는 게, 일본이 지금 전선이 전 아시아에 지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만 가지고 전투를 해나가기에 너무 힘이 드니까 환국 식민화 정책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한국 조선 백성들도 일본 백성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조선 백성들을 징용제를 실시해서 전투에 끌어들이자, 1932년부터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걸 결정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악바리 같이 일본을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을 10만, 20만, 50만 일본 군대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본을 향해서 총뿌리를 돌려대면 어떡할 거냐, 이 두려움 때문에 1932년부터 논의된 징용제가 결정이 안 됩니다. 1944년에 가서 징용제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시행하자마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1944년에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 징용제에 의해서. 1943년에 어머니 위독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본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처녀를 구해놓고 결혼하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가를 갔답니다. 저희 형님이 1940년 12월생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징용제가 아직 실시가 안 돼가지고 1943년에 결혼을 하고 아마 우리 형님이 허니문 베이비였던 것 같습니다. 43년 연말에 태어나고 그 아들을 보고 그 이듬해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징용제가 한 2, 3년 먼저 시작됐더라면 전쟁에서 죽었을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갔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징용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일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천 명이 달겨들어서 그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 미개하고 옛날식으로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뭐 별로, 뭐 일본은 그때 이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공모함을 그때 당시 일본은 만들 정도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해줄 것도 많이 있다고 지금도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그게 몇천 명이 달겨들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널리 퍼져 있는 걸 일본이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런 애국자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말 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그런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달리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쓰시는 용도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원을 보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런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존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기철 목사님만 해도 뭐 제가 고향 사람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 있는 분이고 옛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형규 목사님이 심성민 형제를 생각하면 아마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뭐 저하고 같은 느낌일 테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 기념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복음의 값으로 지불하게 하는 이런 생생한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때문에 겪었던 고통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지금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죽는 날까지도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상처를 핑계하지도 말고 우리의 실수를 핑계하지도 말고 우리의 죄악됨을 핑계하지도 말고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하고 우상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부부가 그저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아니라 믿음을 놓고 동역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만 논의하는 부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을 놓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아이들 또한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바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목장에서 만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동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합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입니다. 목장을 처음부터 뭐 흥미진진하게 뛰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믿음이 좀 있으면 막 그런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좀 있으면 막 월요일 날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하고 갈 것 같지만 그런 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부담도 되고 매주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을 어른이 돼서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는 동역의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혼자 살면 간편한 거 많은데 결혼하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 집일이 다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저 집일이 돼야 되고 두 사람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 형제 막 얽혀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결혼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다 짊어지지 않습니까? 자식 뭐 하려고 낳으려고 그럽니까? 그 골치 아픈 자식. 하마처럼 돈을 먹어대는 자식들. 뭐 돈만 먹어대면 낫겠습니다, 그냥 뭐. 뭐 사춘기다, 오춘기다 해서 뭐 부모를 대들기도 하고 이게 막 보통 골치 아픈 시한폭탄 같은 좀 자라고 나면 좀 나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죽기 살기로 다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 되는 축복입니다. 자식을 보면 그 자식에게 내 마음과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이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과는 또 다른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쏟아부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른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목장으로 한번 옮겨놓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만났으면 말도 안 섞을 사람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내 기호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목장에서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받아주기 시작하고 부부가 마치 서로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해주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목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이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 집에 가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할 만한 동역자 한 사람 없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지만 목장에서 내 가정 다섯 가정이 함께 똘똘 뭉쳐서 친히 형제들보다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매주 만나지요. 같이 밥 나누어 먹지요. 밥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밥 안 먹는 목장은 곧 망할 목장입니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밥을 저 사람이 먹고 저 사람 밥을 내가 먹고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아예 관심 없어 하시는 여러분 이 아까운 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방법들 이 길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